그래? 그래도 먹어. 왜 안 고픕니다. 난 회사 출근 월요일, 목요일만 해. 듣고 있니? 네. 근데 그것조차 정보가 샜어. 그래서 하는 얘긴데 앞으로 우리 너랑 나 단 둘만 우리 둘만 내 스케줄 알아야 될 것 같아. 근데 뭐 하냐 안 하고? 아, 네. 내가 얼마 전부터 미행을 당해 협박도 당하고. 누구한테요? 모르지. 알면 잡았지.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. 나 경찰 싫어해. 믿지도 않고. 내가 잡을 거야. 도와줘. 에? 너 게임 좋아한댔지? 왜? 스릴 있잖아. 우리 잡아보자. 게임처럼. 재밌잖아. 너 게임 기획 개발하고 싶댔지? 해봐. 윤아는 무조건 우리야. 지금 장난하십니까? 야, 인생은 게임이야. 게임이 인생이고. 심각할 거 하나도 없어. 아, 대표님은 원수 질리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? 야, 너 무슨 게임 캐릭터가 나쁜 일 많이 해서 공격력이 세지냐? 세상은 나쁜 놈들 투성이야. 그러니 방어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. 경찰은 왜 싫어하십니까? 너 뭐 좋아하냐? 네. 멋있잖아요. 안 먹어? 먹어. 우린 식욕의 자유가 없어. 갑이 먹으랄 땐 먹어둬야 돼. 나 점심 안 먹어. 일일 식혜. 아, 그럼 미리 말씀하셔야죠. 언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셨습니까? 한두 달 됐지. 날 지켜. 그게 네가 할 일이야. 내 스케줄표는 공비서한테 있어. 내일 가서 받아. 네. 나 오늘 놀 거야. 기분 나빠서 일 못 하겠어. 뭐 일하기 싫어. 왜 그런 눈으로 보냐? 아니,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. 뭘? 아니, 뭐 일주일에 두 번만 일하시는데 제대로 안 나오신다고. 봐봐. 내가 어딜 가나 인기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주목받는 게 문제야. 아, 피곤해. 나 오늘은 고수부지, 백화점, 그리고 서점 가서 놀래. 네? 아, 그 제가 다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까? 어, 당연하지.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? 그래. 시동 걸어. 제가요? 혹시 모르지, 나 폭발물이 있을지. 아니, 그럼 저더러 죽으라고요? 아, 그럼 내가 죽어? 너 나 경호원이잖아. 얘가. 시동 걸어. 왔어. 야, 이게 택시인지 알아. 옆에 타. 제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의뢰인의 신변보호가 자신의 신변보호보다 먼저라는 개념도 없는 애가 운전하다 앞에 차가 달려오면 핸들을 어느 쪽으로 들까?